주세요. 탄기절이야, 탄기절. 맞아, 맞아. 내가 원하는 색깔. 야, 이거거든요, 이거, 이거. 이건 안 마실 수가 없지요. 아. 아니, 이게 드셔보시면은 포항초잖아요. 포항초 보리새로 올린 게 궁합이 너무 잘 맞아요. 네. 바다의 향내음이 포항초가 풍미를 다 감싸죠. 와, 이 냄새 뭐야? 같은데? 와, 새우 냄새 미쳤습니다, 진짜. 아. 이제 레스토랑을 운영하시는 셰프님들은 포항초를 시즌에 쓰려고 하시는 마음먹은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. 아, 저도 그런 거 보고. 네. 그치, 특이하니까. 네. 저기, 지금 운영하시는 차이니스 레스토랑에 포항초 짬뽕 뭐 이렇게 슬쩍, 메뉴에 슬쩍 들어가는 거 아니죠? 나중에 그 호미고 그 손 옆에 전 셰프님 손도 이런 게 있는 거 아니야? 어? 어? 아, 오늘 너무 집인데요. 요거는 진짜 그대로 아까 물 넣고 1:1로 넣고 이 비율을 딱 그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. 야. 오, 네. 어. 숨을 좀 해놔야 되겠네. 와. 와, 소리 와. 네. ASMR. 와. 아니, 가성비 짱이다. 네. 와, 비주얼 진짜 끝났다. 난 사실 저는 육전 빼고는 이렇게 사람을 흥분시키지 않는데 와, 이건 좀 흥분시키네. 자, 이렇게 해서 천상현 셰프님의 포항초전이 완성됐습니다. 자, 이번에도 김원효 씨만 먼저 맛을 좀 보겠습니다. 방금 완성한 따뜻한 포항초전. 와. 네. 어우, 두껍다. 와, 진짜 육안으로 봤을 때는 진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바삭함 그거거든요. 야, 이거 아니 피자 모양 확 들고 통째 두고 먹어야 되겠다, 이거는. 잘 먹겠습니다. 와. 포항초 그물에 새우들이 지금 걸린 것 같아요. 와. 아, 뭐야, 이 끝머리가 진짜 맛있어. 네. 오르쇼 막 향이 엄청 날라온다. 아, 근데 향은, 아. 야, 아니, 새우들이 네. 입에 들어가면서 등을 다 피네. 새우가 들어가면서 향이 이까지 날라온다, 지금. 아니, 향과 바삭함과 그리고 지금 이것까지 바삭해졌잖아요, 포항초전이. 네. 갈 때까지 한 거네. 포항초전의 끝판왕. 아. 한마디로 하면 포항초전 박살! 와. 네. 과연 어떤 맛일까요? 네. 덥죽부터 한번 전 맛을 보려고 합니다. 와, 진짜 고급지다, 고추기. 와, 죽 뭡니까, 이거? 되게 보양식이네. 덥죽은. 죽이 아니야. 덥죽은 보양식에. 찍찍이 쉽고 면역력도 높이고. 베이스에 이제 포항초전 깔고 그 위에 네. 이제 빵가루로 바삭함 더하고 네. 거기다가 보리새우로 풍미 더하고 아, 요거 비 오는 날 막걸리 나라 그냥 네. 아, 맛있어. 와. 찌개 중에서 가장 얼큰해. 가장 깔끔하고 이게 정석이라고 합니다, 이 레시피. 네, 정석. 와. 달달한데 슴슴하면서도 이런 음식들 먹다 보면 한국인으로 태어나기 참 다행이다. 네. 정말요. 정말요. 정말. 아. 진짜 포항 홍보대사 하기 참 다행이다. 진짜 나는 대한민국 맛이다. 응? 진짜 이게 와.